자, 백록관 선공은 세븐스타즈, 그리고 아르노, 그리고 신기호천형 두 부대, 세 부대가 나오고, 일단은 기마 한 카드씩은 혹은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일단 보병과 기마가 반반으로 섞여 있어요. 이거는 유지할 수 있는 팀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NK는 충경대까지 꺼내 들고, 신기호천형, 아르노, 그리고 화염방사병 한 부대씩, 화염방사병 두 부대, 그리고 요동과 베네치아 위주로 일단 뽑고 있습니다. 자, 양측 팀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 판갑 최소 12명, 그리고 이쪽은 13명이다 판갑을 끼고 있어요. 오우, 씨, 왜 이래.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혼공, 세븐스타즈. 아직까지는 배달 움직임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공스탑 그런 거다 붙이고, 지금 뒤쪽, 맨 뒤에 지금 피렌체를 일단은 설치를 합니다. 자, 일단은 장군포. 이거 정문에서 지금 이 장군포 때문에 충차가 밀리진 못하고, 자, TNK 팀이 오히려 정문 컨트롤 굉장히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피렌체를 깔고, 자, 일단은 계속해서 공성탑을 밀고 있습니다. 충차를 제외한 전부 모든 공성탑을 일단 잘 밀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충차는 일부러 밀지, 아니, 깨고, 깨지 않고 있어요. 자, 상로. 자, 일단 지금 장군포가 왼쪽에 많기 때문에 정문에 있는 장군포들도 견제를 충분히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깨지도 않나요? 일단 깨지 않고 있습니다. 상로가 나왔네요, 상로. 자, 일단 공성탑 붙으면서 천천히 빌드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븐스타즈. 자, 깨벽은 오히려 대놓고 장군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단궁이 일단은 기습, 아이, 저, 저, 견제, 견제. 자, 도순도 여유롭게 빠져나오면서. 자, 일단 양측, 아직 장수, 혹은 병사들의 손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TNK, 이제 아르노가 두 마리 잡혔거든요? 이거 뭔가, 빗겨나간 공성 무기가, 포들이 지금 뭔가, 아르노 친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세븐스타즈. 자, 왼쪽은 완전히 비었고요. 오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깨벽과 공성탑 위로. 양측에서 일단은 양동작전 할것 같은데. 아, 지금 3시로 갈지? 3시로 간다면은, 여기 있는, 이 피렌체가 좀 많이 껄끄러울 거예요. 일단은 공성탑 위로 일단 가려는 움직임.
자, 위쪽에 콩그리브 때문에 좀 많이 그렇죠. 자, 좀 세븐스타즈 쪽에서도 약간 강제로 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고요. 자, 일단은 환호에서 하나 깔면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도순 바로 천무치 박아주면서, 하지만 혼자서 원맨쇼죠 이건. 자, 피렌체 제대로 밥값을 해내고 있습니다. 피렌체가 지금 여기까지 뒤로 물러나서 깔았기 때문에 공성, 아, 포석끼리 쏘는지 빨리 일단은 커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한명 가면서, 하지만 간령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다가오던 해머. 자, 그리고 붙습니다. 맞고 타요. 양쪽에서, 그리고 보급소는 밀어내죠. 왼쪽에 있는 방패병들 위주 짜여진 부대 쪽에는 일단 밀어내지 못해요. 세븐스타즈 대신 신기가 어떻게든 지원사격 해주면, 아, 못하고요. 일단 안 되고, 일단 세븐스타즈 일단 보급소는 확보는 했습니다. 여기 확보는 됐지만 뒤쪽에서 들어오는 TNK. 자, 앞쪽에서 오는, 아, 이거 피렌체 있었네요. 피렌체 때문에 좀 그렇죠. 자, 일단은 화염병과 함께 오히려 각개격파를 시작하는 세븐스타즈. 자, 지금 뒤쪽에서 지금, 아, 이거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이 피렌체 때문에 지금 세븐스타즈 장수 데스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거의 1데스씩은 했습니다. 6명이 죽었고. 자, 지금 피렌체는 계속 쏘고 있어요. 이거를 빨리 죽였어야 했는데, 아, 이거 낙마 되면서. 일단 포석기는 저쪽 T자에 있는 피렌체로 쏩니다. 그리고, 아, 막고 있는 환우, 아니 저거 성화우전은 깨지 못했어요. 막고 성화우조조차는, 일단은 한시 쪽으로 돌아서 성화우조 견제하러 가는. 하지만 좀 너무 소수예요. 이쪽은 기마 유림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아, 일단 뺐습니다. 일단 빼면서. 자, 간령. 자, TNK 세븐스타즈. 일단은 막거 쪽에 세븐스타즈가 좀 있는데 기마가 좀 대부분입니다. 기마와, 이거 뭐죠? 도보전 기사? 잠깐만, 도보전 기사요? 이제 보니까 파주의 눈까지 있네요. 아, 잠깐, 도보전 기사가 이거 맞죠? 최초죠 이거는. 자, 유림 일단, 아, 보급소 치면서, 그리고 막거 쪽에서 일단은 유림 혼자서는 뚫어내지 못합니다. 자, 일단은 각개격파가 좀 심해요. 세븐스타즈는 잘 뭉쳐있고요. 자, 일단은 지금, 3데스, 그리고 곳은 8데스가 있습니다. 장수 데스로만 본다면은 세븐스타즈가 좀 확실하게 불리한 상황. 자, 뒤쪽에서는 베이비마, 그리고 유림이. 창병이 없기 때문에 앞쪽에만 창병이 있어요. 이쪽에 놓고, 자, 그리고 이거는 나눠진 상태입니다. 지금 세븐스타즈는 왼쪽이 일부, 보스 쪽에 일부 남아있고, 마커 쪽으로 남아있고요. 마커 쪽은 아마 지금 타겟 위주로 할것 같고, 지금 차라리 여기에 지금 이 경계를 좀 깔았으면은 여기에 완전 직격으로 다 맞을 텐데, 그걸 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세븐스타즈 너무 병기를 아끼고 있나요? 아, 사철 위주로 일단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막걸리에서 농성 중인 세븐스타즈. 나머지가 4분 30초.
자, TNK는 오히려 창병의 소리를 더 늘렸습니다. 어, 이거 죽였네요. 자, 지금 뭘로 죽였는지 안 보였고. 자, 신기 5천왕이 이곳 안에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기마를 앞세워서. 아, 해머장수 아, 요동이 앞서가면서 자, 뚫어냈습니다만. 아, 이거 5인사격 이름 5인사격 그리고 포석기까지 라인 버텨야 돼요. 이거 라인 버텨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앞쪽으로 깔았기 때문에 리오타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커 쪽에서 뒤로 치는 TNK 오히려 뒤쪽에서 압박을 하고 앞쪽에서는 일단 밀어내고 있습니다. 세븐스타즈가 힘으로 일단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괜찮아요. 아, 베네치아가 오히려 앞쪽에 넣기 때문에 방패용 위주로 짜서 힘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마를 견제할 베네치아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한 부대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이러면은 기마에 완전 쓸리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세븐스타즈 경종이 거의 전부 이제 방패병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기마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장수들이라도 살아남았지만 도망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베네치아 다시 도착하면서 없어? 자, 하지만은 아르노는 T자에서 A쪽 바라보고 있고 자, 그리고 TNK가 오히려 2승에 밀립니다. 지금 아까 많던 기마들 다 어디갔죠? 기마가 안 보이는데 오히려 세븐스타즈가 기마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TNK가 오히려 숫자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 원래 같았으면 기마이브 치면서 어차피 방패병 많다라고 콜이 나왔을 텐데 일단 오더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지. 자, 일단 A는 확보를 했고 이곳에 있던 병사들 일부분의 근접 보병들은 다 죽었습니다만 아, 지금 유리한 건 TNK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도망치는 그림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TNK가 압도적으로 좀 밀리는 느낌이에요, 약간. 자, 하지만 2데스가 많은 세븐스타즈 이거 장수 보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야 돼요. 자, 막거를 잡고 있는 막거 방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보병들이 뒤에 있고 기만들이 앞에 있는 상황. 일단은 할버드 그리고 요동이 급하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세븐스타즈는 좀 더 많이 도착을 한 상태. 그리고 화염방사병까지 오면서 모르죠. 아르노 화염방사병. 하지만 아, 이거 소수만 일단 들어가는데 너무 따로 놓는데 지금 TNK가 잡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소수로 놀고 있는 이 변덕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TNK가 소수가 달려들면은 그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싸워주질 않고 있습니다. 자, 사철 엄청 깔리면서 그리고 창병대 낙타. 자, 화염방사병 세 카드가 있는 그런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TNK가 너무나 힘없이 맥없이 밀리고 있어요. 자, 지금 베네치아와 낙타병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가주면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병종 상태가 지금 죽는 거는 지금 TNK가 너무 많이 죽는데요. 자, 14대15임에도 불구하고 세븐스타즈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지금 오히려 오는 장수들은 전부 다 사찰에 죽고 있습니다. 자, 화연 환호위성과 소속기. 자, 진충 소리가 들리는데. 자, 그리고 뒤쪽에서 TNK 어떻게든 도와주고 있지만 문제는 이 안에서 비벼줄 장수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나 뒤에서 지금 일단은 화면 아 저 이라 아 저 뽕그립을 잘 쏴주고 있지만 이미 본대는 완전히 개멸. 자 이거는 세븐 스타즈의 실력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지금 원맨 아미 혼자서 거의 캐리를 했습니다. 아 많이 먹었네 요돈이랑 중각. 지금 보면은 여기서 오히려 이 왼쪽 싸움에서 TNK가 많이 밀렸네요.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T자 싸움에서 여기서 타이밍 나왔어요. 아까 창병이 없었기 때문에 할만했는데 기마 들고 왔으면. 그럼에도 끝까지 보병만 고집을 하다가 결국에는 밀려나게 됐습니다.